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목을 검증이라고 해놨는데 오늘은 저 스스로를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식사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의외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썰을 좀 풀려고 왔는데요. 카페가 요새는 카페를 많이 활용을 안 하죠. 옛날에 우리 한 20년 전에 다음 카페? 그 순서가 있잖아요. 다음 카페 하다가 싸이월드로 넘어가다가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가 트위터, 인스타. 예, 현재는 좀 인스타 쪽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랬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넘어오는, 우리가 SNS를 그렇게 이제 변천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약간 과거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놓는 것이 유의미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뭐, 가치투자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 그것도 좋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잘 정리돼서 정돈해서 차곡차곡 쌓기에는 카페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회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 열매 2단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열매가 단계가 뭐가 되는 건지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카페 랭킹 단계, 가지 열매 나무 이렇게 가는 거, 그런가 보네. 근데 뭐 여기 어디 게 있나 봐요. 근데 뭐 이걸 늘리면 더 좋은가? 회원, 뭐 검색이 자주 돼서? 회원이 많이 나와서? 글쎄, 뭐 이거 회원이 는다고 뭐, 매출이 늘어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써있다. 가입 멤버 수, 조회 멤버 수,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이거 오픈하면 안 되는 건가? 네, 어쨌든, 최근 활동 점수가 5만 점이라서, 랭킹 상승은 또 물 건너갔네요. 근데 이거 때문에 글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칼럼에다가, 지금 루시퍼 님이 주기적으로 욕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방에, 눈높이 교육방에 그 도우미님이 종목 하나씩 하나씩 유출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드리고 하지만 여기 올라오는 글들이 눈높이 교육방에 대화되는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황당하게도 훈련소 방 유료 서비스죠. 유료 서비스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긁어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계세요. 좀 그렇죠. 유료 서비스의 일부가 여기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최근의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 한 10페이지 전, 요 정도 한번 가볼까요? 4월달? 그때쯤 가면은, 2회 주가, 그때 말한 게 어떻게 됐어? 좀 이렇게 해보고. 한번 눌러봤는데 이게 폭망했어?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겠지. 얘기를 한 게,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사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견대로 됐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맞는 게 있으면 루시퍼님한테 얘기해서 좀 지워달라고 해야지. 안 맞았어. 여기서는 무조건 폭등이에요. 막 이랬는데 주가가 막 내려갔어. 이러면 루시퍼님 이런 걸 좀 지웁시다.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지난 저희가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나. 뭐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정도 갈까? 2월 달 이런 거 볼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컴퍼니 K 미수천사님 물어보신 거네요. 컴퍼니 K 평단 7,990원 대응 좀 알려주세요. 7,800 손절 잡아놓고 홀딩해서 보세요. 소액이라 별로 상관없다. 그럼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본데. 컴퍼니 K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지? 이게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여기네. 여기. 손절이 얼마라고? 7,800원 손절 잡으라고? 2월 11일에 말한 걸 2월 13일에 올린 건가 보다. 그쵸? 2월 11일에 말한 건가 보다. 여기. 그쵸? 2월 11일에 7,800원에 손절 잡고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다음날 26%, 그 다음날 상한가 친 거구나. 이건 수익을 내셨을 것 같네요. 그쵸? 축하드립니다. 시소선님, 배럴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안 그래도 배럴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라는 말이 어디냐 이게. 13,000 배럴 한번 볼까? 13,200원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2월 13일 여기 어디겠죠? 요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네. 여기쯤 13,200원에서
여기 정도 표시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여전히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2,5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배럴이 매수의 흔적들이 자꾸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했었던 흔적들이 여기, 매도의 흔적들이 별로 안 보이죠? 여기도 매수 같습니다. 저점에서는 거래량 없이 쭉 밀렸고요. 만약에 오늘 주가 폭락했으면 딱 요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거래량 없이 밀렸다. 아, 지금 지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구나. 예,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예, 밀려있는 상태에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예, 아니,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잘못 얘기했네.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세 만들고 있긴 한데, 아마도 요런 형태로 오늘은 움직이지 않을까. 예, 혹시라도 730선을 이탈한다든가, 최종적으로는 720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매수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밀린다? 아, 지금 오늘은 관망 포인트가 720을 보고 있어요. 720을 깨뜨리면 비중을 줄이자. 아니면 거래량이 늘면 비중을 늘리자. 네, 지금 그 정도로. 짤막하게 지수에 대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잠깐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저점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 거래량이 생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올라올 때 거래량이 생겨. 올라올 때 거래량이 생겨. 내리면서 거래량이 없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 저점에서 자꾸 매수를 해요. 자꾸 매수를 합니다. 대략 한이 매수해놓은 기간이요. 한 10개월 됐어요. 그쵸? 한번 산정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한 7월 달? 이때쯤부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대략 한 10개월, 11개월 그 정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트리거는 또 7월 달,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파 시점은 12,500원 정도로 보여요. 아니면 그냥 아예 13,000원.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잘하면 17,000, 8,000, 9,0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또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의견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2월 달별 재밌는 게 없네. 중간에 3월 달거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볼게요. 심택 유증 규모가 증자 전 대비 50% 정도 되네요. 꽤큰 규모입니다. 실망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 기관이 사고 있죠. 121선 터치로 거래하는 게 좋겠다. 121선 깨지면 자르세요. 이게 언제야? 3월 11일이네. 3월 11일 날 얘기했네. 3월 11일 여기네요. 121선 깨뜨렸죠. 121선 밑으로 내려왔죠. 이 이후에도 심택 얘기한 게또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손절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깨지면 끝이다. 그러고 나서 폭락을 했죠. SK바이오랜드는 빅파이어 떴었던 종목이 있네요. 21선과 이후토가 커 보인다. 돌파 매매로 보자. 25,100원에서 매수를 하고 5일선 이탈 시 손절이 나올 수가 있다. 5일선 이탈하면은 손절이 나올 거다. 떠서 시작하면 하지 마라. 그런 거였고요. 이게 3월 11일 SK바이오. 3월 11일 SK바이오랜드니까 여기네요. 떠서 시작하면 하지 마라가 이 얘기예요. 떠서 시작하면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파 매매니까 15,100원 넘어갈 때 매수를 해서 5일선 이탈하면 손절이다. 당일날 17% 올라갔다 왔네요. 요날이 딱 요기예요. 지금 요거 전날 급등 전날. 그땐 전날이고 빅파이어 떠가지고 드렸던 거고 바로 다음날 17%가 튑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했다고 치고 5일선에서 최종 손절했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선을 그려놓은 대로 갔죠? 4만원 선까지 갔다 왔네요. 4만원 돌파. 그리고 나노캠텍 한번 볼까요? 2,500원을 기준으로 튄 거라 5.5%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매수해서 2,500원을 손절 잡아도 되겠다. 나노캠텍 3월 11일 한번 보죠. 여기네. 여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2,500원을 손절해야겠다. 2,500원. 딱 깨지자마자 급락하네요. 이거는 손절 나간 거고. 바디텍 매드는 12,000원 스탑을 잡아보자. 바디텍 매드 12,500원 3월 11일
여기네요. 12,500원. 여기 어떻게 손절이 나갔겠네요. 그러고서 밀렸다가 재차 반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또 얘기한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나도 겸택이었던 그렇고. 심택 뒤에서 얘기한 게또 있는지 한번 볼까? 심택도 우리가 거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심택만 한번 쳐볼까? 심택. 5월 6일자가 하나가 더 있네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말고. 심택은 왜 8,800원의 손절이에요? 유주홍 나온 직후 급락한 가격이 거기고, 최초의 새 돈이 들어온 자리다. 8,800원. 4월 24일이네요. 심택 한번 볼게요. 4월 24일 여기네요. 여기에서 8,800원에 스탑을 잡았었습니다. 손절 나간 건가? 헷갈리네. 8,900원. 4월 24일 다시 한번 볼게요. 8,800원을 살짝 깨긴 깨는데. 이거 만약에 8,800원을 깨졌다. 그럼 바로 잘라야 돼요.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반등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올라갔다는데. 여기는 대략 한40% 정도. 그리고 심택 실제로 거래를 했는데. 뭐 수익이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짧게 손절했으면 뭐 손해를 적게 보는 거. 위니아딤체는 2653원에 200주 갖고 있는데, 목표가 2900원 잡아도 될까요? 2800까지는 갈수 있겠네요. 4월 23일, 위니아딤체. 이거 어떻게 됐어요? 4월. 27일이네. 4월 27일에 얘기했네. 4월 27일. 여기네, 여기. 여기서부터 올라가네요. 2600원부터 2800원까지 가겠네요. 3000원도 뚫었어요. 3400원까지 갔다 왔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이것도 한30% 정도 되네요. 심지어 지금 갖고 있어도 손실이 아닙니다. 이때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어도 10% 수익이에요. 재밌네. 대한유팜. 21선 손절 잡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됩니다. 0077빵이네요. 평단이, 외인평단이 9,400원 정도 됩니다. 4월 27일 대한유팜이죠. 4월 27일 대한유팜이 여기입니다. 이거 손절 나갔을까? 손절이 얼마라고? 21선 손절? 21선 깨지는데? 깨져서 바로 손절? 올라가면 다시 또 여기 어디께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외인이 줄지를 않고 계속 늘었었어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한20% 정도 되네요. 지금까지 갖고 왔어도 손실은 아닙니다. 재밌다. 옛날 거 보니까. 또 하나 찍어볼까? 4월달 거 아까 10페이지? 뭐 이런 거 하나 찍어보죠. 해마로프도? 해마로 어떻게 됐지? 해마로프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 어떤가요? 사실 덮어놓고 사도 되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 사모펀드에 팔렸죠? 이걸 괜히 사진 않았을 겁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 차트에서 코로나 찾기 어려울걸? 차트가 코로나를 영향을 받은 것 같이 생긴 차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수급을 보면 주가만 내렸다는 거지.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매력적이다. 영업이익 8%. 주가 폭락했으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요선 하나로 커플링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네요. 3월 31일 해마로프도 한번 보죠. 3월 31일. 3월 31일 해마로프도가 요입니다. 여기. 지금 요기네요. 덮어놓고 사라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30% 정도 이거 올라왔네. 그리고 신신제약. 저희 장인이 신신제약 다니시는데. 네.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런 회사 봤어요? 와, 나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신나. 근속연수를 비교해 보셔도 이거 이 회사 근속연수 되게 길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건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또 관심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다트 공시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신신제약을 쳐봐요. 신신제약. 이렇게 쳐보면, 예, 분기보고서나 뭐 사업보고서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아, 사업보고서 눌러보죠. 사업보고. 여기 눌러보면은 임직원 현황이 있죠. 여기 임직원 현황. 여기 눌러보시면 임직원들이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 친인척 두 분, 사위인가 그러실 거예요. 김한기님.
이제 이분이 대표이사로 지금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 별도 지금 보시면 근속 연수가 5년, 6년입니다. 이게 짧아 보이지만요. 근속 연수 자체가 평균으로 이것도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10년 이상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와서 나가고 이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한번 입사를 하신 분들은 꽤 오래 다니고 있다. 이 관련한 영상들도 있거든요. 직원들 인터뷰하고 신신제약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다. 그런 회사가 다니기가 좋겠죠. 대부분의 직원이 신신제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요. 우리 신신제약 괜찮아. 나 믿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가 올리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일을 해요. 참 재밌죠. 회장님, 기사님도 2억이나 들고 해야 돼. 예.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그 충성도가 높으면 그 기사님도 2억이나 샀겠어요. 저런 조직문화가 좋은 거지. 이번에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 부지가 5배 크기라고 합니다.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났는데 지금 뭐 단기로 그 이제 공장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또 기존에 이제 안산에 있었던 공장을 또 매각하기 때문에 그 매각이 아마 2분기 그때쯤 이제 현금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아직 매각이 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부 다 빠지지를 않았거든요. 뭐 돈을 엄청 버는 회사는 아니고 딱 그런 거죠. 꾸준히 안전하게 수익 내서 직원들과 잘 먹고 잘 나눠 먹고 있는 그런 복지 좋은 회사. 참 좋죠. 근데 이게 웃기는 건이 회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회사는 치매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웃기는 건데요. 이거 테마를 딱 들어가서 보시면 치매만 떠요. 예, 진짜 웃기죠. 파스 회사인데. 아까 얘기한 시점, 이거 지금 썰 풀고 있는 시점이 3월 31일이에요. 3월 31일이 어디니? 최고점이네? 최고점에서 얘기해줬어, 썰 풀기를. 그러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얘는 출발이 8,700원 부터입니다. 8,700원 넘어가면 시세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어야 다행인데. 한번 봅시다. 마지막 얘기는 뭐죠? 11월 1일은 여기다.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요. 5일선 정도로 내려오면 5일선 무슨 얘기지? 5일선 정도로 내려오면 노려보시라. 3월 31일 날 요날 얘기하기를 아, 지금 주가가 높으니까. 예, 5일선 정도로 내려오면 한번 해봐라. 5일선 깨지면 손절이지 그러면. 뭐 지금 들고 있으면 한10% 손실 중일 것 같긴 한데 그게 크게 그렇게 쫄릴 자리는 또 아닙니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얘도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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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량의 핸들링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전의 흐름도 보시면요. 거래량의 핸들링 형태가 바뀌면 주가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쪽과 이쪽의 거래량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달라졌죠. 자, 그 기점이 어디가 되느냐? 여기죠? 여기를 기점으로 이 거래량 터지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매집이 딱 터지고 나서 주가 폭등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100% 튀었거든요. 이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 그냥 딱 얄짤 없어요. 딱 100%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매집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빵프라고 써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찍으면 100%딱 나올걸? 90%네? 아, 조금 모질랐네? 얘도 아마 출발을 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 7,700원을 기준으로 100%짜리가 터지지 않을까? 이게 시총 1,000억짜리라서요. 가벼워요. 한 여기까지는 가겠다. 여기까지. 13,400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세요. 그럼 또 재밌겠지. 8,700원 넘어가서 후다닥 또 사면은 요렇게 또 박살나는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서 며칠 좀 이렇게 놀면 거기서 좀 사세요. 한네트 4월 17일에 한네트 한번 볼까? 한네트가 어떻게 됐냐? 4월 17일에 리디노미네이션 때문에 가나 했더니 얘는 또 그게 아니야. 보니까 어쨌든 화폐 관련해서 화폐 개혁이든 뭐가 되든 화폐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은 지금은 또 언택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을 없애. 그럼 ATM이 늘겠지. 4월 이게 언제니? 4월 1일 날 얘기했네요. 4월 1일이 여기네. 4월 1일이 여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죠.
거래량이 없는데 좀더 신중히 매수 접근하시고요. 추매를 한다면 2,200원 손절입니다.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은 여기죠. 며칠 지나고 나서 여기서 들어와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조정 끝내고 5일선이나 이평선 터치할 때 고기가 제일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가 매수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요거 넘어갈 때 박스권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박스권 넘어갈 때 거기가 사이가 좋다는 거죠. 오늘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고 나서 오늘도 또 튀었네. 얘 지금 여전히 안 죽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50% 정도. 근데 이게 우기지 않아요? 지금 여기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조회수 100이야. 100명, 100번 읽었다는 얘긴데 뭐한 사람이 두 번, 세번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머릿수로 치면 한 40, 40명? 한 40명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요 글을. 근데 그런 종목이 50% 가.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에 딱 들어가지고. 좀 트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딱 와서 첫 마디가 그거야. 이 방은 종목 안 줘요? 종목 좀 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다 종목 여기 지금 수십 개가 쌓여있다. 수백 개. 이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루시퍼님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 하루에 두 개씩 올려. 이거 딱 이거 이게 네이버 카페가 특히 이거 글 올리기가 진짜 빡세거든요. 이런 근면성 실험을 진짜 배워야 되네.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근면한 사람들. 로보는 어떻게 될까? 오늘 저기 한번 터치했고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분봉 보시면 2,750원에 지지선이 있어요. 2,750원 스탑 올리고 좀더 보세요. 와, 재밌겠다. 이거 흥미진진한데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대로 됐나 한번. 자, 여긴 관심 없고 저기가 그렇게 됐나 이제 고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렇게 됐나. 날짜가 언제니? 4월 1일 날 3,500원 2,750. 손두 개를 딱 그려봅시다. 2,750, 3,500. 4월 1일이 맞지? 4월 1일이고 4월 1일이면 요날이네. 요날이죠? 요날이고 분봉 보시면 2,750원의 지지선이 있으니까 2,750원으로 스탑을 걸었으면 다음날 스탑로스 나갔네. 잘렸네. 풍경님 이거 잘렸네요. 이 아래 코리에서 잘렸어. 이거 어떻게 거래하셨어요? 풍경님 궁금하다. 만약에 요거를 다시 물어봤다라고 하면 제 기준이라면 여기서 요거 넘어가면 사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또 잘리네. 약간 망한 느낌인데 이거.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렇죠? 그냥 와 올라갔어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건 저에 대한 검증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너 잘했니? 네, 그걸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줄 때도 잘 설명을 해주지. 요게 2750이 깨지면 왜 2750을 잡았지? 이날 급등 가서, 이날 급등 가서 분봉상 2750을 잡아준 거구나. 다음날 흐름이 아니라. 궁금하네. 풍경 요거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RFHIC는 4만 원에 컷이 나갔는데 다시 사도 되나요? 네, 또 기회를 줍니다. 양봉 뜨면 또 하세요. 10억짜리 매수가 딱 터치해 양봉 뜨면 매수. 언제야? 4월 1일. 4월 1일 날 양봉 뜨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했네. 4월 1일이 여기입니다. 4월 1일은 이렇게 얘기했고 양봉 뜨면 매수를 해서 5% 튄 자리에서 7%, 그 다음날 5%. 수익이 좀 나긴 났을 것 같은데. 그 이후가 좀 중요하겠네요. 11선 혹은 20일선. 여기서 손절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요거 캔들 요렇게 잡아가지고. 손절. 매도의 기술 설명드린 거 있죠? 네. 그거대로 잘 잘랐나. 그게 좀 핵심이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밌다.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이거나 다 들여다봐야겠다. 최근 거 한번 봅시다. 최근 거. 요거 한번 볼까? 휴마시스 현재 3% 수익 중입니다.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1억 4천 원. 휴마시스 5월 25일 날.
5월 25일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 추세선에서 멀어져 있어서 5일선 스탑 잡으면 좋겠습니다. 5일선 스탑이면 이 5월 27일 손절이에요. 그쵸? 익절이겠네. 수익 중이니까. 3% 익절? 본전이겠다, 본전. 3월 27일 날. 예, 5일선 깨지자마자. 그러고서 밀렸죠. 다시 자리 잡아주는 게 5월 11일, 6월 11일입니다. 어쨌든 저것도 맞게 갔고.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41선 지지로 탈출을 위한 춤에 어떨까요? 좋습니다. 해보세요. 5월 25일. 5월 25일이 어디야? 여기네. 여기. 며칠 있다 튀었다. 12.91%.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오늘 깨졌네. 예. 목요일이랑 오늘 깨졌다. 이게 본전이 돼가지고 딱 털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크로 디지털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요거 넘어가면서 하세요. 요거 빨간색 넘어가면. 5월 25일이네요. 마이크로 디지털. 요거가 어딜까? 5월 25일. 5월 25일. 아, 요거겠지? 추세선이겠지? 요걸 거야, 요거. 맞나요? 그림이? 이렇게 그렸나? 이 위로 그렸네, 이렇게. 요거 넘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요거 넘어가면서 하세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네요. 여기가 매수 자리.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네, 지금까지. 62% 수익 중이네요. 며칠 되지도 않았네. 이제 끝나가요. 마이크로 디지털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상한가 한번더 찍긴 해야 되거든요. 39,000원, 8,000원? 그 정도에서 자르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5일선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요걸 보는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시가 깨지면 자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아쉽다 그러면. 지금 자리라면 반 팔았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우아이비도요. 잠깐만, 6월 2일이면은 6월 2일날 나우아이비를 이미 여기에 써줬어. 요거 상한가 치기 전에.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봤을 거야 아마. 지금 요것도 저점에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서 분석 1, 2미 캐치해준 종목인데. 여기 돌파 시도하고 한번 눌렸다가 거래량 있는 자리만 체크하면 다 5,500원이에요. 거래량 있는 자리는 다 5,500원입니다. 그거 돌파를 할랑말랑. 그래서 이거 거짓말 같은 거래를 했었잖아요, 우리. 그죠? 기억나세요? 증명을 해드릴까? 잠깐만요. 나와이비 우리 거래 일지 있잖아. 사고팔고 한 거. 사세요, 파세요 했던 거. 이게 우리 매매일지인데. 여기서 샀어, 여기서. 여기서 샀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면요. 요날 시간으로 떴을 거예요. 그 시간에 떠가지고 반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여기서 팔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서 샀어. 맞죠? 그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샀지. 그리고 여기서 한번또 샀지. 그리고 상한가 쳤지. 반 팔고, 여기서 나머지 팔고, 끝. 예, 그렇게 거래한 겁니다. 일봉이니까 지금 너 위아래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지 라고 할까봐 분봉도 갖고 올게요. 예, 분봉도 이렇습니다. 예, 우리 뭐 실제로 거래했었던 거니까. 요 앞에 저기 어디께 샀다가 여기서 한번 더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도 올라갈 때한번더 샀고 그러고 나서 주가 밀리고 나서 여기서 최저점에서 한번 또 사고 팔고 상한가 팔고 여기서 팔고 게임 끝. 이렇게. 얘는 뭐 수익률 별로 계산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잘했다 스스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기에 그냥 이렇게 띄워놨어요. 21선 이탈한 매도하고 5,400 돌파 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5,400 돌파 시 매수하세요. 이거 뭐 시가에서 그냥 사도 되네. 시가를 주고 가죠. 갭상승한 게 아니에요. 갭뜬게2%갭 떴어요. 2%. 시초가에 분명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날 사면 좋죠, 전날. 전날이랑 전전날. 그거 사가지고 바로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여기 이렇게 띄워놓는데, 그래도 안 봐. 예. 네. 그리고 뭐, 포스코? 신규라면 안 하고 싶다. 물린 거면 요걸 노려볼 수 있다. 이거 재밌겠다. 포스코 한번 보자. 와, 이거 봐. 와, 신기하다, 이거. 그대로 갔네. 신규라면, 지금 물어본 게 5월 28일이야. 여기거든? 여긴데, 신규라면 안 하고 싶은 자리인데
물려 있으면 여기까지 갈것 같다. 고득해 갔어. 네, 그렇게 딱 갔어. 아, LF 이거 3%니까 이거 계속 봐드려야 되는데. LF. 계속 좀 물어보세요. 비중 큰 거는 계속 물어보세요. 비중 60%예요. 매일매일 한 대씩 맞으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물어보세요. 20% 30%도 많은 건데 60%짜리 하나 해결하면 농사가 끝납니다. 단타 치고 뭐시고 하는 게다 필요가 없어요. 60%짜리 하나 탈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죠. 누군가는 종목을 원하고 누군가는 기술을 원하고 누군가는 멘탈을 원합니다. 근데 3%님은 LF 하나만 해결하고 나가도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분봉으로 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일봉은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온라인 교육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종목을 안 주면, 종목 추천을 안 해주면 유사투자 자문업을 내려놔도 되거든요. 그냥 교육만 했으면 좋겠다. 여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파세요, 이거보다는 그 방법을 스스로 짤수 있게끔 그걸 좀 계속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LF는 전략이 다른 걸로 수익을 나면 이제 손절을 하면서 조금씩 줄이거나 120일선 터치 한번 팔아서 물타고 싶다. 터치 한번 팔아서 물타고 싶다. 팔았다? 좀 팔고 120일선 이제 지금은 120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평선이 다 모이는 시기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평선 모이면 내리고 모이면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평선 모이고 나서 얘가 한 점으로 다 추석처럼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 240일선을 한번 다시 도전을 할 거거든요. 그게 한 20, 30% 정도 돼요. 그때 조금이라도 한 10%라도 추매를 해서 조금 일부 수익 실현하고 또 팔고 왔다 갔다 팔고. 예, 저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대략 한 30,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저 위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와서 다시 사고 이거 반복하면서 한 종목 가지고도 털어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유튜브에도 종목 설명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거 얘기 좀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거 차트를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손절가를 줬는지, 익절가를 줬는지,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줬는지 그렇게 잡아주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해서 해야 되니까 차라리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종목을 받고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뭐다 잘한 것만 고른 걸 수도 있어요. 손절가도 안 좋았는데 막 비중 막느라 그랬어. 그럼 폭망하는 거잖아요. 에이, 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틀려먹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쓸만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위로 가입하세요가 아니라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얘기를 들어보고서 괜찮은 것 같다? 이걸 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공부거리가 지금 어마무시하다. 지금 여기 지금 39페이지가 있어요. 공부거리가 지금 작년 4월 26일 런칭할 때부터 어마어마하죠. 공부할 거는 많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공부하시고 오늘 장좀 내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간들 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 없고 주가가 내려간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장기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그걸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또 진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이번 주 거래한 것에 대해서 일지 써보시고 좀 자괴감이 들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난 한 주, 2주, 한달 동안 번 것을 하루 만에 깨먹었네. 이런 생각이 감정적으로 드신다면 그거를 정량적으로 데이터화 시키세요. 진짜 내가 한달 동안 번거 플러스 된 것만큼 내가 이번 주에 다 까먹었어? 그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오늘 까먹은 돈은 지난 17일 반나절 동안 번 것을 오늘 까먹었어. 이건 정상적인 얘기예요. 일지를 통해서만 뽑아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만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